입니다. 4번, 1번, 2번, 5번, 6번, 3번, 7번. 자, 안쪽 공간으로 5번 이상근 당겨오죠. 여전히 대열 가장 앞쪽에는 4번 정문수. 그 뒤쪽으로 1번 권현, 5번 이상근, 2번 윤성준, 6번 김인태, 3번 김규군, 7번 박호 선수입니다. 조금씩 빨라집니다. 안쪽으로 5번 이상근 선수가 나서면서 대열 가장 앞쪽에 서 있게 됩니다. 그 뒤쪽 4번과 1번, 2번과 6번, 3번과 7번 선수입니다. 5번 이상근 놓고 바깥쪽으로 4번 정문수 선수가 가장 먼저 승부수를 띄워냅니다. 마크싸움인데요. 1번 권현 그리고 5번 이상근 선수의 마크싸움입니다. 안쪽으로 5번, 바깥쪽으로 1번, 그 뒤쪽에서 2번 윤성준 선수가 날라들어옵니다. 안쪽을 정리할 수 있을지, 1번 권현 선수가 견제할 수 있을지, 4번 정문수 끌고 그 바깥쪽으로 1번과 2번, 6번과 3번 선수의 도전입니다. 접전입니다. 1번과 2번. 1번 권현 통과 이후 2위권 경합이 펼쳐졌습니다. 따라서 경륜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제1경주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